인간은 음식 없이 최대 두 달, 물 없이 며칠, 지하에 갇혀 69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칠레의 광부 33명은 그렇게 버텨냈어요. 2010년 8월 5일, 지하 깊은 곳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광부들은 구리, 금, 기타 광물을 캐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약 762m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광부들이 휴식을 취하고 지상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바위를 깎아 만든 공간인 피난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픽업트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그들은 무언가 거대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이어졌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통로가 무너지면서 광부들이 안에 갇혔습니다. 소음이 사라지자 광부들은 대피소에서 지상으로 뛰어 올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교대 매니저와 다른 광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하기로 결심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깊은 지하에서 두 명의 광부가 트럭에 바위를 싣고 있던 중 폭발적인 압력을 느꼈습니다. 먼지가 너무 짙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던 광부들은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 교대 감독관과 충돌할 뻔했어요. 겁에 질린 대원들을 트럭에 가득 채운 채 그들은 지상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승객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더 많은 인부들이 정어리처럼 트럭에 몰려들었어요.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하며 수면 위로 올라온 트럭은 무게가 약 70만 톤에 달하고 높이가 45층 건물만큼이나 높은 거대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가장 왜소한 광부를 보내 바위 옆을 통과할 희망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는 손에 램프를 들고 겨우 약 3m 앞으로 기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광부들 중 일부는 작업 중에 갇혀본 적이 있었지만 보통 불도저로 몇 시간 안에 뚫을 수 있는 바위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광부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공기와 물, 전기가 광산으로 유입되는 갱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탈출구로 사용할 사다리가 있어야 했어요. 그들은 사다리가 있는 굴뚝 하나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광부 중 한 명이 먼지를 들이마시며 미끄러운 벽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굴뚝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암벽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정말 탈출구가 없다는 거였죠. 그들은 피난처로 돌아가 나머지 광부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33명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간식이 들어있었죠. 누군가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그곳에 갇혀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간식을 챙겼습니다. 복숭아, 완두콩, 참치통조림, 연유 23리터, 과자 93봉지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어요. 한 가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인근 탱크에 충분한 물이 있어 엔진을 식혀주고 있었거든요. 전기, 인터콤 시스템, 물의 흐름, 압축 공기 등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운명의 날, 땅 위에서 일하던 광부들도 폭발음을 듣고 정문 앞에서 먼지 울음을 보았습니다. 광부들이 대피소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 현지 응급 구조대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한 팀은 픽업 트럭을 타고 내려가다가 약 457m 지점에서 회색 암석 덩어리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팀은 로프와 도르래를 타고 굴뚝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각 층에서 장애물을 발견했어요. 팀의 감독관은 이제 모든 광부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유의 흰색 헬멧을 벗었습니다. 광부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의 제스처였어요. 8월 7일, 환기 통로를 막는 또 다른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구조대원들은 구멍을 뚫기 시작했고 지하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사선을 내려보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광산 지도가 구식이어서 수색이 더 복잡해졌어요. 광부들은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지만 광부들은 휴대폰을 카메라로 사용해서 지하 생존에 관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어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있었고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도 평소보다 잠을 더 오래 자고 무서운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개가 자욱했죠.
광부들은 17일 동안 외부와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8월 22일 광산으로 보내진 약 30개의 탐사선 중 하나가 도청을 감지했습니다. 탐사선은 다음과 같은 메모와 함께 돌아왔어요. 우리 33명 모두 대피소에서 무사합니다. 곧 구조대원들은 좁은 시추공을 통해 음식, 물, 편지, 구급약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사우나처럼 뜨거운 환경에서 광부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첨단 비디오 카메라를 내려보냈습니다. 광부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과 일과를 고안해냈죠. 지상에서는 엔지니어링과 광업 분야의 천재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팀이 머리를 맞대고 용감한 영혼들을 다시 지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암호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탈출 터널을 뚫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캡슐을 광산 내부로 내려보내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 크레인이 캡슐을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이들은 3대의 시추 장비를 현장으로 가져와 사고 발생 25일 후인 8월 30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갇혀있던 근로자들은 아래에서 구조를 돕고 있었어요. 이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8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광산 벽을 보강하기 위해 시추로 인한 잔해를 철거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월까지 이들을 구출하는 거였지만 플랜 B 굴착은 10월 9일에 작업을 마쳤어요. 터널에 금속 튜브를 설치하는데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마침내 구조대원이 캡슐 내부의 광산으로 내려갔어요. 광부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상에 임시로 만든 캠프 호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부는 캡슐 안에 762m 암벽을 15분 통과한 후 광산에서 나왔어요. 그는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모두 피난처에서 탈출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이 구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48시간을 예상했지만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19세부터 63세까지 33명의 광부들이 모두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했습니다. 광부들은 모두 빛이 거의 없는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태양을 보기 위해 어두운 안경을 착용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상으로 올라온 광부 중 한 명은 전직 프로축구 선수였던 프랭클린 로보스였습니다. 그가 지하에 있는 동안 전 세계 팀들이 그를 위해 유니폼에 사인해줬어요. 프랭클린은 환영 선물과 축구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경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기였다고 말했어요. 놀라운 33명의 선수들은 모두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최고 수준의 건강관리가 보장됐어요. 그들은 동기부여 연사로 강연하고 대중 앞에 서고 유명한 랜드마크를 탐험하기 위해 해외 여행지를 방문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는 광부들을 기리기 위한 퍼레이드도 열렸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33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을 맡았고 2015년에 개봉했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광부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매일 비디오로그를 촬영하는 광부 역을 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여기는 이 이야기는 지하에 갇혀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사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는 타미 올드햄 애쉬크래프트라는 대담한 젊은 미국 선원에 관한 것입니다. 1883년, 그녀는 겨우 23살일 때 엄청난 모험을 했어요. 영국인 남자친구 리처드 샤프와 함께 호화 요트를 타고 타이티에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까지 바다를 항해하는 임무를 맡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다는 항상 순조로운 항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이 커플은 괴물 같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동반한 4급 허리케인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센 파도에 맞서 버텼지만 요트는 두 파도 사이로 굴러떨어지면서 비치볼처럼 전복되고 말았어요. 27시간 동안 기절에 쓰러지기 전 타미의 기억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은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치자 리차드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 끔찍한 시련을 책으로 기록했고 이 책은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타미는 운명적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항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항해 기술은 뛰어났고 이미 태평양을 두 번이나 횡단한 경험이 있었죠. 타이티에서 출발해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여정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몇 주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나마 근처에서 열대지방의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어느새 폭풍은 서쪽으로 돌진하며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안전지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리케인은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운명처럼 보통 수명이 짧은 허리케인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허리케인 바람을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악몽을 꾸게 하기에 충분하죠.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건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트는 높이 솟아오르는 파도 위로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구조물 전체가 떨릴 정도였어요. 리차드는 조종석에 앉아 안전띠를 메고 거대한 파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물 같은 이상 파도를 만났어요. 한 번은 보트가 360도로 뒤집혔고 타미는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리차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리차드를 보트에 묶어두기 위한 안전띠가 파열된 거였죠. 주변에 조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타미의 장거리 무전기는 2주 동안 바다에서 끊임없는 폭풍우를 맞은 후 작동을 멈췄습니다. 단거리 초고주파 무전기가 전부였는데 이마저도 침수 피해로 5일 만에 고장났고요. 그녀는 혼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타미는 하와이로 가기 위해 육분도와 시야감소표라는 기본적인 도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 위도를 파악하고 시계를 찾으면 경도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녀는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타미는 자신이 얼마나 지략 있는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그녀는 엔진을 작동시키려고 했지만 보트 부품 중 일부가 프로펠러 샤프트에 녹아내린 것을 기억했습니다. 기계에 능숙했지만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를 고치려고 시간을 낭비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신 보선사로서의 훈련에 의존했습니다. 타미는 또한 바다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만약 생존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일지를 되돌아보며 그녀는 시련을 겪는 동안 자신의 정신 상태가 취약했음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존 본능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티브 켈러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 대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82년 스티브는 광활한 대서양을 혼자서 횡단하는 요트 경주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항해를 나폴레옹 솔로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의 자체 설계 배에 맡겼어요. 이 배는 폭풍우를 견디고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작된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악천후가 찾아와 레이스 함대를 찢어버리고 여러 척의 배를 침몰시켰어요. 스티브는 긴급한 수리를 위해 자신이 아끼는 나폴레옹 솔로를 스페인에 정박시켜야 했습니다. 배를 수리한 스티브는 다시 출발해 이번에는 카나리아 제도를 목표로 삼았어요. 대서양을 건너 안티구아의 모래사장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보트는 강풍에 휩쓸려 크게 손상됐습니다. 스티브는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곧 공기주입식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스티브는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고 결정했어요. 나폴레옹 솔로호가 대서양 깊은 바다에 가라앉기 전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격렬한 물살 속으로 수없이 잠수했어요. 몇 가지 필수품을 확보한 그는 이후 76일 동안 배고픔과 갈증, 외로움에 맞서 싸웠어요. 결국 몇몇 어부들이 그를 발견하고 지역병원으로 데려가 회복을 시작했죠. 이제 스티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는 항해 관련 잡지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라는 남자가 바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길을 잃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알바렌가는 생존에 대한 끈기와 의지가 전설이 될 정도로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438일 동안이나 길고 힘든 표류 생활을 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호세는 바다에 예측할 수 없는 기분에 익숙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모험은 2012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에 시작됐어요. 그날은 호세와 그의 낚시 동료가 멕시코의 코스타 아줄이라는 고풍스러운 어촌 마을의 해안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떠난 첫 번째 항해였죠. 하지만 인생의 거친 페이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운 폭풍우가 그들을 덮쳤어요. 폭풍은 작은 배를 장난감처럼 휘저으며 항로를 이탈시켰습니다. 배의 모터와 대부분의 선내 전자장비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호세는 순발력을 발휘해 통신장치가 고장나기 전에 상사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만큼이나 응답도 무력했습니다. 폭풍은 5일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마침내 하늘이 맑아졌을 때 호세와 그의 동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업장비가 유실돼 기본적인 생존 도구만 남게 되었죠. 배에는 더 이상 돛도 모터도 노도 없었어요. 그들은 매달 정처 없이 표류했습니다. 빗물과 물고기, 거북이, 새와 같은 바다 동물들을 무작위로 채집하는 등 대자연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어요. 약 4개월 후 호세는 친구를 잃었지만 언젠가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계속 항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행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배마다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절박한 외침은 소용이 없었어요. 호세는 빗물과 바다가 주는 음식에만 의존하며 달의 위상 변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호세는 마침내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믿음직스럽지만 낡은 보트를 버리고 해안을 향해 헤엄치는 쪽을 선택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시련이 시작된 태평양 반대편에 위치한 마셜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그의 발견 소식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 생존 이야기는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알바렌가가 충분히 섭취했다고 주장하는 새와 거북이의 신선한 고기에는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